쪼꼼씨 농장. 주문받은 히트 포장하기. 이렇게 올려놓으면, 박스 올려놓으면 보여. 이렇게 하고 0점 맞춰놓으면. 부자 농부는 팔로를 미리 아버님이 역시 가난한 농부는 수확할 때 팔로를 걱정한다고 했어. 노하우가 있으시네. 저희가 그랬어요. 팔로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심었어요. 그런데 운이 잘했네. 좋게도 21만 원 와산을 했답니다. 저걸 안 가져왔어요. 안내문만 가지고. 피카마 씨앗을 아주 신중히 선택을 했기에 맛있는 피카마를 수확할 수 있었어요. 그 뽑지도 않지 않았어? 아, 뽑았어. 제대하면서 배운 놈도 아직 많았고요. 심는 초기부터 물이야, 잡초 제거하랴. 쉴 틈 없이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. 어차피 다 싸야 되잖아? 여기 있는 거 오늘 마감해야지. 작업 환경이 열악하지만 둘이서 나름 열심히 좋은 것만 골라서 포장했다. 구매하신 분들 대부분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. 여기 갔어. 속 포장. 원단이들이나 캐면서 상처가 난 것들을 모아서 경로당에 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셨고요. 문 닫을까? 아니야. 먼저 나가게. 올해는 수작업으로 재배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 또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. 이제 쪼꼼씨 농장이 알려지기 시작했어. 에이구. 사업자를 바꿔야 돼. 쪼꼼씨 농장으로. 자기로 바꿔야 돼. 일단 여섯 개, 저게 네 개, 세 개, 네 개, 네 개, 자연이 하나, 다섯 개, 그만큼만 하고. 이건 서비스로 들어가야겠지. 옆으로 빼놔. 얘를 어떻게 하지? 얘는 따로 개인 주문은 그 아줌마 줘야 되겠다. 이건 못 사. 너무 커. 그 두 개짜리 어떻게 하냐고. 서비스? 서비스로 더. 너 끝나고 나면 화장을 질까 우리? 나 하자. 김장도 해야 되니까 할 일이 우리 11월까지는 꽉차있지. 바쁘다. 하루를 못 쉬어. 하루만 쉬어야 돼. 김장 끝나면 여행 갈 수 있어. 애들 데리고 여행을 가자. 올해는 꼭 가야지. 올해는 다 한달 할 것 같아. 지안이도. 아, 다현이도 다치지만 않으면 되니까. 지금 가시. 딱 진짜 딱 1년 전이네. 어떻게 딱 그렇게 타이밍 맞게 다치냐? 아, 그때 저기 콘도 예약이 안 됐었구나. 그래서 애매하긴 했었다.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돼. 예약 힘들어. 근데 뭐 그렇게 딴 데도 비슷한 가격 아닐까?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. 다현이가 그거 하는 여행 그거 있잖아. 거기가 더 싼 것 같아. 하지만 다현이 보고 알아보라.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방 두 개 있는 대로.
진경이네랑 같이 가면 애들끼리 재미는 있을 텐데. 애들 안 놀아야 이제. 노는 방법이 달라. 그렇기는 하지. 전혀 달라, 걔네들. 어차피 가봐야 다 핸드폰 보고 있을 텐데. 다 앉아, 요즘 애들 게임이 나오고 있고. 그치. 들어가. 밥 먹을 때만. 잠깐만. 조심. 됐어? 아, 여기다 보면. 아이고. 얼른 먹은 게 없어. 많지가 않아. 우리 밭은 왜 그렇지? 거기는 오히려 저거, 우리 밭은 저것까지 찾는데. 왜 그럴까? 이유가 뭘까? 나도 그거 이유를 모르겠어. 거기가 먹을 게 많나? 응? 땅이 좋은가? 땅이 비옥하면 걔네도 많이 생겨. 여기는 지렁이가 없잖아. 여기 지렁이 엄청 많아. 여기 지렁이 있다고? 야, 씨. 지렁이 엄청 많아. 이 밭은 그래도 지렁이 없는 축에 속해, 우리 밭보다. 지렁이 많아. 기차 밭보단 더, 저거지. 여기도 많아. 나 많이 봤어. 내가 익숙해져서 소리를 덜 질러서 그렇지.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지렁이, 웬만한 지렁이에 소리 안 쳐. 이 아저씨, 뱀고기. 그래서 지렁이 치고 크다. 보니까 뱀이들의 딸이고 뱀이들이잖아. 아,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다. 나 아주 거기 배 그거 봤으면 아마 나 기절했을 거야. 아, 요 수염 잘라줄까 말까? 그냥 더 너무 크다, 자르게. 이거 꼬리 어떻게? 나도 괜찮아. 괜찮아? 아, 이거 한쪽 먹는다. 응? 이거 한쪽을 먹네. 게으르기를 치면 자기도 만만치 않은데. 안 움직이다가 자기도 필요할 때만 움직이잖아. 그건 게으른 게 아니지. 그러니까 그걸 게으르다고 하면 안 되지. 가만히 앉아서 걔도 딴 생각할 수 있고, 그 나이 때는.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. 올립시다. 어이구, 미안하다. 좀만 더 땡겨. 됐어. 어머, 밟았어. 뭐를? 쨍다네. 고구마 박스에 해, 왜? 그치? 그게 훨씬 낫지? 아니, 그냥 비슷하지 않아? 비슷하긴 한데, 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? 아니, 근데 저 10kg, 저기, 따로 가야 되는 거 있잖아. 3개. 그게 참외 박스에다가, 마지막 거는 그냥 내가 썰라 그랬거든. 이제 부족한 박스가 10kg가 몇 개야? 10kg? 일단 쿠팡 거 먼저 보내야 되는 10kg가? 이 쿠팡이 3개야? 3개? 어. 10kg가 하나도 없었나? 하나 있었나? 2개. 2개 있었어? 그럼 하나만 더 있으면 돼? 좀 많이 부족하진 않네. 그 하나를 여기다가 그냥 따겠다 이거지. 그래. 그렇게 하면 되지 뭐. 그럼
이제 3kg 박스 더 안 필요하잖아. 아. 이거 가지마 줘야 되는데. 뭐? 어, 땀 난다. 그치, 더워져. 어. 잠깔 벗어야 돼. 어, 벌써 다 말라서 굳었네, 흙이. 딱딱해졌어. 우리가 몇 개 갖고 있었어? 하나. 어? 거의 다 했나 보네. 쟤 뭐지? 뭐? 네. 아, 서비스. 어. 서비스는 거. 쟤하고. 요거 세 개네? 셋, 넷. 어. 그치, 네 개가 다지? 오늘 월요일 날 마지막 보내고 진짜 네 말대로 판매 종료를 할까봐. 어, 양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. 오늘 박스 확 딱 해놓고 딱 그 양만 올려. 아, 집에도 이렇게 많이 썼으니. 이거 다 다현이가 산 거야. 그래서 그 값으로 히카마 산 거야, 다현이가. 그런 거야? 어. 이런, 씨. 이거 두 봉지. 나한테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어. 이씨. 아니, 이걸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똑같이 가지고. 5만 원이 넘었는데. 5만 3천 원인가? 5만 3천 원? 하나에 2만, 2만 6천 600 원이었나? 그러면 우리 8kg 주문 끝나는 거야? 훔치는 거야? 저 다현이가 산 거라니까. 한 여기다 싸는 게, 아, 지럽지, 이건. 그걸로, 그걸로 어, 하나 보내면. 10kg가 될까 모르겠어, 근데, 히카마가. 될 것 같은데? 어. 이따가 한번 해보고. 10kg보다 걔가 더 많은, 커 보이는 거. 한번 해보고. 와, 이건 왜 이렇게 오버됐어? 이거를 위로 올리니까 바로 말랐어. 아유, 얘는 좀 덜 말랐다. 아, 얘는 너무 커. 못생긴 게 너무 커, 씨. 그래서 그 정도 쌓이지 않아? 그냥 통통하다. 어. 너무 통통하다. 사람처럼 얘네도 자라는 게 다 지각각이라서. 이거는 여기다 놔야 돼. 이 아줌마 우리 바꿔 놀라 그랬는데 원래. 에이. 우리 어, 우리 바꿔 다 나갔잖아. 한 박스 있어 지금. 우리 밖에? 응, 큰 거. 초대형. 뭐 망가진 애들 아닌 애들이? 그래도 쓸만한 것만 놔뒀어. 아, 그거 저기 팀장님 줄 거에 그거 넣어도 되는데. 그래 그러면 그거 넣어. 큰 거. 어, 근데 안 갖고 왔잖아. 집에 있잖아.
이따 나올 때 준비지. 걱정이야. 그래야겠다. 우리 밥거를 먹어본 사람이라서 모양은. 네, 맛은 똑같아. 그치. 맛은 똑같지. 근데 이게 품종이 똑같은 거라서. 색깔만 달라서 그치. 흑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. 이건 괜찮을까? 껍데기가 연소. 아, 겉껍질만 까진 거지. 아직 다 안 썼어? 뭘? 주문 들어온 거? 어. 야, 얘는 서비스 들어갈 공간이 안 되네. 이 박스는? 아, 다리야, 다 했어. 아, 날 좋다. 얘는 서비스 들어갈 공간이 안 된다. 스판코. 그럼 어떡하지? 그니까 10kg, 키로 수는 맞췄어? 키로 수는 맞췄어. 어쩔 수 없지, 뭐. 아니면 5kg 두 개를 보낼까? 응, 2,000원이 손해가 나니까. 그래도 그게 되지 않겠어? 그게 깔끔할 것 같긴 한데. 5kg 두 개로 하자. 좀 그래. 그렇다. 고구마 박스라? 응. 감자 박스도 아니고. 5kg 박스 부족해? 아니, 부족하진 않아. 그러면 그냥 5kg로 하자. 이거, 우리 아무도 처분 못 하지 않을까? 봐봐. 이거 갖다 쓰려니. 이거 멋있는 애들인데 작은 애들이잖아. 아, 이걸 가져가는 게 보험이 몰라서. 어, 얘 안 싼 거야? 싸다 만 건가? 어, 아니, 싼 거야. 근데 밑에 얘는 뭐야? 그거는 못 쓰는 거. 아, 못 쓰는 거야, 다? 어. 그러면 쓰는 애들을 아, 그거랑 같이 써야 되는구나. 에이고. 아, 이거 5kg 싸기 너무 힘들어. 깔끔하게 보내. 응? 깔끔하게 그냥 5kg 두 개로 보내. 2,000원 손해보는 거. 얘도 안 싸죠. 아, 큰 거 하나를 빼야 되겠어. 그치. 사이즈 바꿔, 여기 있는 거 해드리라.
괜찮을 것 같은데, 우리 옆으로, 그냥 어, 옆으로가 또 깨졌단 얘기야. 보내지는 못할 것 같고. 어. 아, 요건 하나 살 수 있는구나. 아깝기는 하지. 얘는 어떻게 이렇게 몰려있냐.